한번 읽어주실까요? 네, 나래 언니, 올해 제 목표는 저희 집에도 나랫바 같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요리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는 저는 집을 꾸며놓고 친구들을 초대하며 같이 놀고 싶더라고요. 나랫바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. 친구들이 재밌어하고 감동받을 수 있게요. 제발. 야, 이 나랫바 최근에도 계속 성황리에 운행 중이죠. 운영 중. 요즘은 또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그쵸. 조금 아무래도 이제 집으로 좀 부르기가 뭐해서 저 혼자만 즐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틈틈이 또 나랫바로 영업을 했었죠. 자주 즐겼죠. 네. 딘딘 씨도 한번 여러 번 가지 않았나요? 여러 번 오셨죠. 저는 네네. 동네가 같아서 그러니까 딱 뭔가 애매해요. 오늘 길게 마시긴 좀 애매하고 간단하게 한잔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연락을 하죠. 아니면 그쵸. 누나도 약간 자기도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연락이 와요. 그럼 이제 가죠. 근데 그러면... 매번 간단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맨날 간단하게 거의 장타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자 하고 거의 한 명 죽고. 네. 아유. 그러면은 나랫바에서 먹다가 이제 나랫바에서 먹던 손님들이 이제 딘딘바로 가요. 나래씨 사장님 문 닫거든요. 아, 저 이제 주무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. 그래서 우리 매형 옛날에 이탈리아 매형 자고 있는데 나랫바에서 술 먹다가 잘 가셨나 모르겠네. 나래 누나랑 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매형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이탈리아 사람인데.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. 그래놓고 딘딘씨 먼저 주무셨다면서요. 그래서 저 먼저 자고 우리 매형이랑 나래 누나랑 막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갔는데. 우리 매형이 도대체 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다음날 TV 켰는데 나래 누나 나오니까 마이 프렌드 이런 거예요. 진짜 안 믿었을까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. 맞아, 맞아.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다 계속 안 믿더라고요. 근데 계속 나한테 아니라고 쟤 이상하다고 계속. 자 그러면은 네. 일단은 저희 얘기 너무 재밌지만 네. 1938님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. 나랫바를 하고 좀 챙겨야 되나요?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장을 연다고 생각하면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. 네. 이제 음악, 음식, 네. 뮤직 그리고 이 게임. 음료계 요게 이제 3단계 기본 베이스인데 이분이 지금 재밌어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다면은 이 음료계를 기본으로 깔되 여기서 이제 피처링으로 진짜 저는 이걸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아 뭐야 라고 하는데 이거 해서 저는 실패한 적 없거든요. 어떤 거? 롤링페이퍼요. 롤링페이퍼? 근데 이거의 그 기본 조건이 뭐나 조금 취한 상태에서 해야 되죠. 취한 상태에서 이게 맨정신 하면 좀 부끄러운데 취한 상태에서 정말로 그때 정말 나이 많은 뭐 오빠도 있었고 뭐 진짜 다들 뭐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롤링페이퍼 쓰면서 눈물 됐구나. 진짜로 그럴만 하겠네요. 예. 그 평소 이제 말로 하기 뭐한 거 글로 또 쓰면 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위로가 되고 정말 힐링 받고 간다고. 노래는 약간 이루마 느낌으로 깔아놓고 따라다다다다 이런 거 그것도 좋죠. 그런 거 깔아놓고 이제 사랑으로 이런 노래도 좋고 좀 취한 상태에서 재밌게 게임하다 마지막에 이제 롤링페이퍼 하면 좋 좋겠네요. 괜찮죠. 스티븐 바라켓의 레인보우 브릿지 이런 거 좋습니다. 아니, 솔직히 나랫바가 잘 되는 이유는 음식이에요. 아 맞아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술을 먹는데 나래 씨는 진짜 무슨 사장님처럼 계속 요리를 해. 계속 갖다 줘. 아 그만 줘 하는데 계속 갖다 주니까 고마워서라도 더 먹게 되죠.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. 집에서 이제 술을 막 먹는 걸 싫어하는 게 먹을 게 없잖아. 맞아. 저는 그 얘기가 싫더라고요. 아 그러면은 집이 술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제가 그래서 주방 이모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안주를. 아니 막 수육 삶고 막 이런다니까. 와 요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. 진짜로. 좋아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거 친구들이 나랫바에 올 때 좀 이런 선물 갖고 오면 좋더라. 쓰레기봉지. 쓰레기봉지 다 정리해야 되니까. 네. 왜냐면 그 뒷일이 힘들잖아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집에 오면은 뭐 사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치우고 가라는 얘기도 안 해요. 맞아. 다음 날 치우면서 그 이거 있잖아요. 그 술잔 치우고 뭐 버리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.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. 그치, 곱씹으면서. 어제 그 기억. 근데 이제 그것만 해줘요. 그 분리수거만 내다 줘라. 그것만 지켜주면은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금방이죠. 그럼 네. 다 같이 하면. 임유란